무대 위 리허설이 한창인 이곳 서울시청 다목적골.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쁜 모습인데요. 그동안 준비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점검하는 이들은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서울시 어린이병원 레인보우 뮤지션입니다. 매해 이맘때쯤에 정기적으로 1년 동안에 그동안에 연습하고 준비했던 거를 발표하는 무대예요. 이번에 5회째 되는 정기 연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색 있는 음악회를 좀 마련하자 해서 저희들이 밴드 팀도 나와서 선물 보이고 뮤지컬 팀이 나와서 또 선물 보이고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로 꾸며지는 음악회예요. 첫 무대는 클래식 앙상블 공연. 그들이 이끄는 선율에서 놓칠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연주가 끝날 때마다 감동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 연예 기획사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정한 노래 미라클. 소속 연습생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아이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제목처럼 아이들의 마음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 같이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산타로 변신했습니다. 레인보우 뮤지션과 멋진 크리스마스 캐롤 무대를 꾸몄는데요. 그만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함께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공연은 겨울에 딱 어울리는 무대. 영화 겨울왕국을 각색한 레인보우의 겨울왕국. 레인보우 아이들이 사랑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상 속에서 꿈을 이루어간다는 내용으로 이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예고합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드니까 연말이 되니까 감동이 더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화이팅! 공연 보러 오기 전에는 솔직히 애들이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잘해서 약간 놀랐고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해마다 한층 성장한 연주와 무대로 감동을 전하고 있는 레인보우 뮤지션 팀. 오늘의 성공적인 무대가 다음에 선보일 색다른 공연을 더 궁금하게 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